올해가 원숭이 해인데 원숭이는 생김새만큼이나 유전적으로 사람과 가깝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원숭이는 다양한 생명과학 연구에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 간식으로 받은 사과를 아삭아삭 씹어 맛있게도 먹는 붉은털 원숭이. 새끼를 품에 안은 필리핀 원숭이는 낯선 카메라를 경계하는 빛이 역력합니다. 무균 환경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들은 인간의 병을 대신 앓고 사람 대신 약을 먹어 안전과 효능을 테스트합니다. 사람과 유전학적으로 95% 이상 가깝기 때문에 특히 인간 뇌질환과 백신 연구에서 살아있는 시약으로 불립니다. 우리가 먹었던 대부분의 약들은 원숭이 한 번씩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약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면서도 함께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는 동반자니까. 자생 원숭이가 없는 우리나라는 10년 전 본격적으로 연구용 원숭이 생산을 시작해 현재 400마리를 확보했고 앞으로 4,000마리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세계 최초로 원숭이로 치매 질환 모델을 만드는 등 선진국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영장류 연구도 진일보했습니다. 정말 이 분야만큼은 원숭이를 써야지만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분야에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장기와 바이오 신약 같은 첨단 의약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원숭이를 활용한 연구 인프라를 갖추면서 생명공학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